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신우철 완도 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전남 지역에서는 완도가 가장 컸는데요. 네. 피해 복구 대책 마련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먼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께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태풍 소울릭으로 인한 피해는 시설 피해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포함해서 31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수산물 피해가 316억, 네. 그리고 농작물이 4억 6천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태풍 이후에 피해 조사를 위해서 재해보험에 이제 가입한 가입자와 그리고 미가입자를 구분해서 피해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동안에 또 해양 쓰레기가 무려 3,600여 톤이 쌓여서 네. 이거는 민과 그리고 관군이 이렇게 협력해서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구 재난지원금이 23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가장 피해가 많았던 우리 보길 지역이 네, 특별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됨으로써 네. 피해를 입은 올해 양식업인들이 복구하는 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민선 7기 핵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해양치유산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는데 네. 완도군이 선도 지자체로 또 선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해양치유산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일단 해주시죠. 네, 이제 바닷가에서 그 해양 기후를 이용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바닷물 있지 않습니까? 네. 바닷물과 갯벌, 그리고 해조류를 이용해서 만성 질환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 심신을 치유하는 것을 해양 치유 산업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바닷가에 있는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을 하고. 그리고 바닷물에서 디스크와 관절 이와 같은 재활 치료와 더불어서 수면 장애 등과 같은 것을 치유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갯벌과 해조류를 몸에 발라서 피부 미용과 더불어서 그리고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 이것을 해양 치유 산업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지에서는 100년 전부터 시행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시장 규모가 무려 310조 원에 이릅니다. 제가 그 다녀왔던 독일의 로더나이의 경우는 인구 6천 명에 종사자가 12천 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소득이 1년에 6,500억, 인구 1인당 1억 원이 넘어가는 아주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또 산업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고용 효과만도 40만 명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공무원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40% 정도가 될 정도로 네. 굉장히 고용 창출 효과가 높으면서도 그리고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산업이고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완도군이 이거를 기획을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고 네.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로 채택되게 된다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네. 네. 해양치유 산업이 뭔가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 해양 자원을 이용한 말 그대로 치유를 해주는 사업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도군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게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는 전문팀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서 네. 여러 가지 마스터 플랜을 마련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민선 7기를 맞이해서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해양치유산업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해양과 수산을 묶어서 미래 해양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양치유산업을 전담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와 같이 이렇게 이제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효능검증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험제도와 같은 뒤에 법률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문 인력을 육성해가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을 2019년까지 해양수산부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금년 여름에 우리가 그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기후치료와 관련된 시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네. 로드딕 워킹과 그다음에 요가 등을 실시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완도군의 전복 양식 어장이요. 우리나라와 네. 아시아 최초로 ASC 국제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어떤 인증인가요? 네, 이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제도가 바로 ASC인데요. 네, 이것은 바다의 오염을 막고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안전한 이렇게 수산물을 제공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국제인증 제도입니다. 네. 이 인증 제도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우선 환경적인 것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우리 완도의 경우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서 그런 환경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뜨대 있는 기업과 또 양식업인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그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해주고 또 우리 군과 함께 노력해서 이번에 전복 양식장 14개소에 그 어려운 ASC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아시아에서 최초가 되고요. 세계에서 네 번째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ASC 제도를 앞으로 전복을 100개 어장에 확대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어와 그리고 해저류까지도 확대 나갈 계획입니다. 네. 사실 뭐 어패류에 대한 약간 그 두려움 네. 때문에 또 소비 시장도 위축도 있고 또 가격도 떨어지는 등 최근 그렇습니다. 전복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 국제 인증을 어렵게 획득함으로써 앞으로 네. 얻게 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ASC 인증 받는 것 자체로 네. 그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완도의 수산물을 차별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하얏트 호텔의 경우에 이와 같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는 것을 15%를 식재료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그동안에 없어서 노르웨이 연어와 같은 이런 그 친환경 수산물을 쓰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전복의 ASC 인증을 받는다면 하얏트 호텔에서도 15%의 이제 국내산 전복을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미국 그리고 캐나다, 일본, 홍콩, 베트남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ASC 인증을 받는 건 더 탄력을 받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미 홍콩의 윌슨 그룹에서는 ASC 인증을 받는 우리 완도의 것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일본의 이원 그룹도 ASC 인증 받는 걸 가져가겠다고 그러고요. 특히나 2020년에 일본에서 동경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네. 이때에는 이와 같은 ASC 인증 받는 것만을 공급받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민선 또 7기가 출범한 지 한 3개월여 예. 흘렀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현안 사업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완도의 미래와 걸려있는 해양치유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외 시장의 개척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주 또 큰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우리 완도에서 생산되는 완도 자연 그대로 쌀이 아주 인증받기 까다로운 한랄 인증을 받아서 네.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1회에 12톤씩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을 세계 명소화하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SOC 사업으로 금일에서 약산간 연육교 사업 그래서 소안에서 구도간의 연도교 사업과 더불어서 네. 또 수목원의 정비사업 그리고 또 동백치우수 그리고 우리 완도를 이제 세계 속의 완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슬로우시티의 확대와 더불어서 가고 싶은 섬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명승지정 그리고 이제 완도의 또 중요 농업유산 등을 등재를 해서 우리 완도가 이제 세계 속의 완도로 또 해양치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의 명소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달 19일부터죠. 네. 3일 동안 2018 청정 완도 가을빛 축제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10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네. 완도에서 청정한도 가을빛 축제가 열립니다. 네. 이 축제는 이제 완도 해변공원이 이제 주무대가 됩니다. 네. 중대에 가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직거래 장터와 더불어서 싱싱포차 그리고 오세덕 셰프가 그날 네. 쿠킹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도의 일출 공원에는 국화로 국악기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서 또 작은 음악회가 개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청산도에서는 청산도 슬로키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모스 또 이런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단풍길을 또 걷고 그리고 범바이에서는 길을 받는 기체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난대림 수목원인 완도 수목원에서는 숲속 음악회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각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번 가을빛 여행 축제는 기대가 되는 축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가을 여행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호철 완도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